이제 퀴즈 하나 내볼까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탄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성탄을 최초로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목자들일까요? 아니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일까요? 둘 중에 하나일까요? 아닙니다. 드렸어요.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이 맨 처음 인류 최초로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아담은 그 뭐든지 그 앞에 최초라는 단어를 다 붙여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인간 아담. 그리고 또 불명예가 있어요. 하나님께 최초로 지은 죄인 아담. 그리고 또 하나 또 은혜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도 아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로 성탄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도 아담이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성탄을 소식을 들은 게 마태복음을 봐도 아담 이야기가 없고 아담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인데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또 하나 퀴즈를 내볼까요? 아담은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신약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아담은 어떻게 구원 받았을까요? 그러면 아담도 역시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은 두 가지 말씀하신 적 없어요. 딱 하나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받아요. 그건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의구심이 생겨요.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아담은 천지를 창조할 때 만들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모를 텐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궁금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 뿐이고 그분이 존재한 건 태초부터 존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고요. 신약에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다만 신약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외워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죠? 거기 보면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엘로힘은 복수예요. 원어대로 제가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원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들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다는 거. 구약 성경을 보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천사라는 이름이 아니라 갑자기 주의 사자가 등장을 하고 주의 사자가 그 앞을 막아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의 사자가 누구냐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 설명 드렸어요. 그렇다면 아담도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 그리고 아담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탄에 대한 예언들이 많아요. 이사야서도 있고 미가서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성탄을 제일 먼저 예언한 성경은 어디냐?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다. 여기 예수님에 대한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구약 성도들은 아직 성육신 하시기 전에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고요. 신약 사람들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이 뭐냐?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구약도 신약도 지금 우리도 전부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아담이 타락하는 내용이에요. 인류가 타락하는 내용인데 이 안에 성탄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자세히 보면서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인류를 창조하십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류가 죄를 짓게 되죠. 3장을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셔요. 오늘 본문 읽은 게 저주했어요. 저주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망이 왔어요.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무엇이 죽느냐? 영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수명이 짧아졌기 때문에 육신이 죽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살아생전 동안 안 믿은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죽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저주하여서 사람들은 죽게 되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 창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어떤 심경이었는지 성경이 잘 나와요.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는 게 너무 만족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행복하셨어요. 그만큼 아름다웠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이 있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으냐면 뜻이, 에덴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조이. 그러니까 에덴 자체가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거기에 아담이 살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모든 것들이 있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누구나가 행복하고 누구나가 기쁜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의 주권 밑에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다스리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어야 기쁜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하나 주셨어요.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계명이에요.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게 유일한 계명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 때 제가 교회를 다니고 학교에서도 막 신앙분양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미션스쿨 다녔을 때 친구들이 맨날 질문하는 게 유치찬란한 질문을 해요. 뭔 질문하냐면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죄짓게 했고, 의도적인 거 아니냐, 골탕 먹이는 거 아니냐, 맨날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미안하게도 제가 답을 못 해줬어요. 제가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예, 그냥 여기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제가 무슨 대답을 했느냐, 대답할 게 없는 거야. 오늘을 제가 물어본다면 저는 대답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인간을 골탕 먹이려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인간은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뒤에 딱 두 그루, 나무 두 그루, 선악과랑 생명나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골탕 먹이는 거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꺼졌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한번 보세요. 요거 좀 켜주시면 돼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종 나무 열매는 다 먹는데 뭘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무슨 신호등이냐면 생명나무는 푸른 신호등, 선악과 나무는 빨간 신호등. 무슨 소리냐? 아담이 지나갈 때마다 중앙에 있는 푸른 신호등에 있는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푸른 신호등. 선악과는 빨간 신호등. 뭡니까? 이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이야. 그때마다 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멀어지기 싫으셔서 놓으신 것이 두 가지지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니란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먹은 것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 지을까봐 죄 짓지 말라고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신호등을 여러분 우리가 길 건널 때 신호등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하게 건너가시라고 신호등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는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누구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죠. 뱀은 겉으로 볼 때도 흉측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뱀 속에 있는 사탄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그 사탄을 보시고 저주하신단 말이에요. 사탄은 누구냐? 여러분 사탄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천사장이 있어요.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이 루시퍼인데 그 루시퍼가 타락을 하여 이 땅에 내려옴으로 악한 사탄이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우리 12절과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에 하늘 계명성이요 땅에 지켰는 거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네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맨 제목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졌다 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볼까요? 사탄은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여러 명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사탄은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우두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악한 영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졌습니까?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까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즉 악한 영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랬잖아요. 아담이 먹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잖아요. 목숨이 살아있잖아요. 사람들은 오해해요. 아니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안 죽었네. 하나님을 말씀하신 죽음은 뭐냐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었느냐?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과 나와 분리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나와 연합되어 있었으나 하나님의 죄의 지음으로 말미암아 분리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자,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마귀가 여러분들 뭐 사업 망하게 하고 뭐 아프게 하고 막 이런 일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죽이는 일이에요. 어떻게 죽습니까? 나와 하나님과 분리되면 죽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아무도 모르게 내 옆에 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 가면 사람은 죽어. 교회 안 가면 말씀을 못 들으니까 예배 못 하니까 기도 못 하니까 하나님과 분리돼요. 그러니까 교회 못 가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말씀은 안 읽으면 사람은 죽어. 그 말씀을 못 읽게 해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기도 못 하게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못 하게 할 거예요? 바쁘게 만들어. 바쁘게 분주하게 만들어. 그럼 교회 갈 시간도 없어. 그럼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게 만들어. 돈이 막 들어오네. 돈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별 필요 없어. 그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이 잘 된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마귀 유혹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영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악한 영의 유혹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마귀가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과 아담을 멀게 했다. 자, 아담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어요. 숨었다는 게 뭐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부르면 네 했던 이 아담이 숨어요. 무슨 소리예요? 분리된 거예요. 이제 영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이게 죽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영이 죽은 거예요. 이게 분리작용이에요.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슨 사망이다. 죄의 지은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의 지음은 영이 죽고 예수 믿으면 영이 산다. 간단해요. 이게 기독교의 유일한 진리예요. 이 얘기를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사람은 영이 죽고 육이 죽어요. 육이 죽으면 예수를 못 믿은 사람들은 영원히 죽어요.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시작.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땅으로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네가 그것에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육신도 죽는다. 원래 사람은 수명이 길었다고 그러잖아요.
죄의 지음으로 말미암아 수명이 짧아졌어. 결국 영이 먼저 죽고 육신이 죽고 그 안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다 죽는. 이런 우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이런 우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고기 한 마리가 있는데 물고기 나라에서 간증 집회가 열렸어요. 강사님은 누구냐면 낚시꾼에게 잡혔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강사로 서신 거예요. 물고기를 앞에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요 물속을 다니다 보니까 기가 막힌 먹이를 발견해서 나도 모르게 감사한 마음으로 덥석 물었어요. 물었는데 새꼬챙이가 내 입을 뚫고 나오더니 나를 건져 올리는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어요. 하늘로 새꼬챙이 올라갔는데 순간적으로 놀랐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순간에 저 앞에 사람들이 있는데 매운탕을 끓여 먹겠는 거예요. 그 매운탕을 보는 순간 나도 저 꼴로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한 그릇을 먹기 때문에 자기는 통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먹으려고.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직은 안 죽었으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또 감사한 일이 벌어져요. 파도가 막 일면서 이 통을 쓰러뜨린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고 간증집회를 열어요. 그 물고기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이 지루하고 재미없어도 물 속에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물 밖에 나가기엔 죽을 일뿐이 없습니다. 라고 은혜롭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데 피곤하더라. 맨날 교회만 가야 되고, 맨날 해야 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그게 사는 일이요. 그걸 떠나는 순간 여러분들도 똑같이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요. 자, 인간은 이게 죄를 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구원자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죄 지은 사탄을 저주해요. 이렇게 저주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어요. 저주해서 또 이렇게 저주해. 이번에는 뱀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뱀 속에 있는 사탄을 저주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가 상하면 죽습니다. 근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 뭘 한다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는 죽지는 않아요. 아프긴 해도. 무슨 소리냐? 예언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왜?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이분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사탄 너는 죽는 거야. 그래서 사탄 너는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인하여 영원히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예언하시는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거. 이걸 먼저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나온 복음이다 라고 해서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처음으로 시작된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도요. 이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탄생하였음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자에게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게 하셨다. 원시 복음이었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여자의 후손. 그래서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구원자가 예수님인 걸 아는데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왜 여자의 후손으로만 오셔야 되는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먼저 구원자는 인간이어야만 돼요. 두 번째, 인간이어야만 하지만 이 구원자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세 번째 조건이 있어. 이 구원자는 인간이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지만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아주 낮고 천한 사람이어야만 돼. 이 세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사망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분리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은 죄로 말하면 다 분리된 상태예요. 구원은 뭘까요? 반대예요. 구원은 이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면 구원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조치를 취해.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이요 성탄이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신 거예요. 왜? 구원하기 위해요. 인간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비유에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스를 쓰지 않습니까? 가스가 새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가스 냄새가 확 나잖아요. 그러면 가스 하나보다 불 거라, 불 끄잖아요. 원래 프로판 가스는 무색무취예요.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가스가 새면 새는지도 모르고 불 켜서 죽을까봐 그 프로판까지 부취제라 하는 걸 첨가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스 냄새 있죠? 그게 부취제 냄새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가 새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냄새도 없어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여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보이게끔 만드신 것이 이런 상황이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 오셨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뭘로?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왜?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이분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분을 믿으라고 말씀하려고 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자 중에, 열두 제자 중에 빌립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이상한 질문해요. 예수님한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던 예수님이 어이없어 하시면서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죠.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아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로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보면서도 왜 하나님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야 라고 빌립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11절을 보면 이런 말 하시잖아요.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죠.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제일 유명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주님이 성탄의 계절에 이렇게 성육신에서 오신 겁니다. 그분이 구원자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보겠어요. 자, 그러면 인간으로 오신 이유를 알았어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러면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똑같이 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태어나면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산골 소녀였던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분이 태어나게 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사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라. 이미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면 죄인이기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700년 전에 이미.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지게 된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던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네가 이제 임신할 거야. 그런데 그건 남자로 인한 임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고 네가 구원자를 낳게 될 거야. 순종해요 마리아.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참 기묘한 능력을 나타 정말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썼습니까? 마리아가 그 당시에 약혼했다 써있어요. 약혼. 우리나라 약혼 있죠? 약혼했다고 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혼하는 건 결혼할 가능성이 높지만 약혼했다고 해서 파혼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약혼과 우리의 약혼과 달라요. 이 당시 약혼은 결혼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공인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공인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순결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여인과 합하거나 동침하면 죽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남자도 약혼한 여자 근처를 갈 수가 없어요. 왜? 갔다가는 돌 맞아 죽거든요. 공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약혼을 하느냐? 아직 결혼하기 돈이 부족해 남자가. 돈을 좀 번 다음에 돈을 주고 데려가려고 약혼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은 약혼만 해놓은 상태지만 실질적으로는 결혼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동침만 하면 안 돼요. 뭐가 놀랍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마리아를 덮치면 안 되기 때문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 약혼 여자를 고른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도 꿈에 나타나서 저 여자는 남자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믿어라. 요셉도 믿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요셉이 보호해줘요. 그래서 성령으로 순결하게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돼요. 성경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해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일을 뭐라 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보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대요. 죄란 개념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분이 이 죄인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완전한 의인이고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의와 우리 죄를 바꾸셨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중전가라고 해요. 그분의 의와 우리 죄를 바꾸셨다. 그래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듣고 있느냐? 아담이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다 깨달은 뒤에 성탄의 메시지를 들은 뒤에 이렇게 고백해요.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3장 20절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뜬금없이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져줘요. 너 이제 이름 하와라고 할게. 이게 여러분께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저주하고 저주한 뒤에 다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20절에 나와서 아담이 그걸 다 듣고 자기도 믿은 거예요. 믿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하와라고 부를게 당신을. 하와의 뜻이 뭐냐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냈다고 15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다면 이 여자를 통하여 나오겠구나 라고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라고 이름을 든 거예요. 너는 생명이야. 너는 구원자가 태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산자의 어머니가 될 거야 라는 자기 신앙 고백으로 하와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은 거예요. 성탄의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반응을 하셔요. 자,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하나님이 뜬금없이 가죽 옷을 지었어요.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뭘 입었어요? 나뭇잎 분으로 만든 옷을 입었어요. 아담이 이렇게 하와라고 이름을 짓자마자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다. 히브리어에 보면 속죄하다는 뜻이 있어요. 속죄하다는 카파르라는 뜻인데요. 원래 뜻은 덮다, 가리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서 죄를 가리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속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죽 옷이요. 그냥 밭에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죽 옷이 뭐예요? 짐승 한 마리를 죽여야 가죽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짐승 한 마리, 당신이 창조한 짐승 한 마리를 죽이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리고 그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게 뭐냐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이 말이에요. 신약, 아, 구약에 보면 속죄제라는 제사가 나와요. 예배. 여기서부터 제사자가 나와요. 속죄제가 나와요. 하나님 예배는 이것이 예배다. 너 대신 짐승이 죽어야 용서받는 거예요. 결국 신약에서는 짐승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도 알았어요. 그분이 죄가 없어야 될 이유도 알았어요. 왜 그분은 낮은 모습으로 왔을까요? 아니 왕으로 오셨으면, 왕궁에 태어났으면 여봐라, 다 와라, 내가 구원해줄게, 나만 믿어 하면 되는데 왜 왕궁으로 오지 않고 우리가 알다시피 말구 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천하게 천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먼저 생각해볼까요?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산골에서 태어난 여자예요. 산골 소녀.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예요. 목수는 목자와 더불어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완전히 천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돈이 있겠어요? 집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나중에? 사실은 성경에 나와있진 않지만 여관비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난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 보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광채가 막 있고 따뜻한 조명 아래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 그림들 기억나십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져오면 궁상궁상궁상이에요. 그 냄새나는 똥이 가득한 그 마구간에서 말 밥통에 누여서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궁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아름답게 우리 꾸민 것 뿐이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천하게 태어났을까요? 정답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을 사람의 범위 때문에, 범위. 예수님이 천하게 오신 이유는, 왕으로 오신 이유, 왕으로 오시지 않은 이유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범위 때문에 그렇다고요. 무슨 소리냐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천한 사람으로 왔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말 밥통에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돌아가시는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참 비참해 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보다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보다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낮아도 아무리 높아도 다 구원받아야 될 거예요. 그 범위에 구원받을 범위. 주님은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왕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해야 될 게 뭐냐? 그냥 그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을 그렇게 비천하게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면 딱 하나, 그분을 믿으면 돼요. 다른 거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면. 믿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대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차별이 하나도 없다. 뭘만 보냐? 믿음만 본다. 이거. 믿음이 있니 없니? 네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네가 재산이 얼마인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 차별이 없고 오직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만 본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 믿음 소중하게 꼭 붙으시고 평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게 찬송합니다.